서 변호사님, 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압박이 예상보다는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 29일 송영길 전 대표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했는데, 그리고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후원금,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대해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경선 자금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 한 1억 4천 정도. 이런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여기까지도 지금 탈탈 털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송영길이 그 집이 두 군데 아닙니까? 예. 그때 서울시장 나오면서 인천하고인데 그 송파 송파. 두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여의도에 대산 빌딩이 있습니다. 예. 대산 빌딩. 원래 근데 이러면 남북이 함께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인데 아, 갑자기 그렇군요. 근데 그 평화와 이렇게 평화로 바꿔 놨더라고. 아, 홈페이지 원래 설립할 때는요. 남쪽과 하고 북쪽 예. 함께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그게 아, 여의도 대산 빌딩에 있어요. 예. 원래는 이제 연구소가 2015년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7년 됐잖아요. 네. 2015년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그 2007년도에 동서남북 포럼이 전신입니다. 아, 동서남북 포럼이라고 있었습니다. 송영길인데 그 지지하는 동서남북 아, 포럼이 2007년도에 만들어지고 이게 2015년에 남북이 함께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소는 7년밖에 안 됐지만 실제는 이제 그 15년 동안 2007년부터니까 그러네요. 송영길하고 이제 그 사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뭐 본인들은요, 본인들에게 그 거기에 그다 숨긴다고 숨기지만 압수수색 해보면 이게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렇죠. 이런 데그 완전히 스모킹 건들이 나오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예, 전에 이재명이도 그래갖고 성남 FC 관련해서 당했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게 다 없앤다고 없애도, 은폐한다고 해도 그게 쉽지 않고요. 또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거는 이제 그 하드를 언제 교체했는지, 그 검찰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교체를 했더라고. 증거인멸로, 교체한 걸 증거인멸 이런 것도 이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핸드폰도 이게 갑자기 바꾸면 의심 살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그 은폐하는 데는 항상 이게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범죄 은폐 기술보다는 수사 기술이 항상 한 발자국 앞서간다. 그러겠죠. 항상 이 더군다나, 수사 기법 있잖아요. 포렌식이나 이게 그 범죄자들이 은폐하고 인멸하고 이런 데 기술보다는 항상 그한 발자국 앞서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압수수색을 지금 이틀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게 그 송영길이가 뭐 증거 다 없애고 이렇게 해도요. 아마 이제 그 해보면 상당히 그 물증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먹고 사는 문제, 먹사연이라고 줄여서 합니다만, 거기 회계 책임자하고 경성캠프 회계 책임자가 동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같은 사람들이고, 지금 그 PC 일부에 대해서 12일 이후 새롭게 포맷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 교체한 흔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담당 회계 책임자, 뭐 박모 씨인데, 그 사람이 최근에 프랑스를 다녀온 그런 정황들도 있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이게 사단법인으로 된 이후로는 자격으로는 인연을 끊었다. 하지만 지금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문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결국은 이제 그 송영길이가 프랑스로 뭐 자기는 이제 뭐 연구하러 유학 갔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냄새를 맡고 도망친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 이제 그 프랑스로 도망갔다 봐야죠. 근데 그때 그 환송연을 열어줄 때요. 송영길이가 뭐라고 연설했냐? 변함없이 15년간 서운해서 감사하다. 이 아, 말은 예. 변함없이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은 이게 그러네요. 2007년부터 15년 동안 전부 이게 계속 개인 사조직이고 거기에 후원해줬다. 그 강내구 있잖아요. 강내구도 이제 그 회원이고요. 강내구. 그다음에 또그 밑에 그 대전에 의원 있잖아요. 기초단체 의원. 예, 강화평인가? 강화평이죠. 거기도 이게 그 회원이고요. 초택상이도
인천의 정무부 시장, 예. 거기도 이제 다 관여했고요. 무엇보다 그 핵의 책임자, 그 연구소의 핵의 책임자가 송영길 캠프의 핵의 책임자다. 이거는 이제 뭐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예. 박모 씨가 양쪽에 다 핵의 책임자인데, 저는 이제 결정적인 게이 박모 씨가 송영길이 들어오기 전에 프랑스를 간 거예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예. 아니, 양쪽에다 핵의 책임자가 갑자기 프랑스를 가서 송영길을 만난다? 이거야말로 이게 뭐, 나 그냥 증거인멸하러 간다? 말 맞추러 간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검찰이 헛수합입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대범하게 저는 그냥 이게 전화로 말을 맞추든지 하지, 예. 프랑스까지 이게 핵의 책임자 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누가 하면 누가 이게 봐도 여권이나 다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이 상당히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이 연구소가 뭐 남쪽 북쪽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인데 연구할 게뭐 있겠어요? 할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 2021년에 1년에 돈이 3억 7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아, 많이 3억 들었네요. 7천만 원. 할게 야, 없는데. 근데 그 중에 1억 4천이 경선 직전에, 경선이 5월 달에 있었잖아요. 5월 2일이죠. 송영길이 경선이 5월 2일이에요. 근데 그럼 4월 달에 일단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 직전에 이제 그몇달 동안에 1억 4천이, 1억 6천이 들어온 거죠.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들어온 게 1억 6천이에요. 예, 그러네요. 연간 이게 그 3억 7천이고. 그러면 이게 이 자금을 갑자기 1억 6천을 어디 쓸 데가 없잖아요. 어디 뭐 쓴다고 꿈이 났겠지. 근데 그거는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돈을 안 썼는데 실제는 경선에 썼는데 연구소가 다른 목적으로 쓴 것처럼 꾸미면 그거는 이게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오죠. 뭐 그렇죠. 검사가 헛수함이 아니잖아. 검찰이 헛수함이 아니잖아. 예. 아마 근데 이 돈이 송영길한테 흘러갔을 것이다. 아.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원래는 이제 돈 봉투가 9,400부터 시작했잖아. 지금 이게 다몇 억까지 이제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서 만약에 1억 4천, 6천, 뭐 어느 신문에 따라서 4천도 되고 6천도 되던데 이 돈이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한다면은 이것만 해도 뭐몇 억이 훌쩍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빙산의 일각이죠.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게 대부분이고, 이런데 연구소를 통한 거 이것도 빙산 일각이고요. 뭐 강내구도 마찬가지고, 실제는 이제 그 현금으로 주고 현금으로 뿌리는 이런 게 훨씬 많다 봐야죠. 그 살림을 맡았던 경선 캠프의 이정근이도 자기 개인적으로 또 돈을 수금으로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묻지 그렇습니다. 말고 좀 후원 좀 해달라. 나중에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송영길이가 완전히 수사에 몰린 것 같습니다. 압색영장에는 금품 살포 공범으로 지금 적시를 했다는 것은 송영길이가 알았거나 송영길도 같이 돈을 뿌렸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죠. 공범이라는 게 같이 뭐 했다는, 범행을 같이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송영길 입장에서는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게요. 뭐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봐요. 어차피 버틸 수는 없어요. 자기가 이제 프랑스에 도망간다 해도 이제 어차피 수사는 진행됩니다. 예, 그렇죠. 어차피 이게 압수수색할 거고요. 네. 전부 이게 소환하니까 자기는 이제 오히려 잔머리를 굴린 거죠. 어차피 이게 수사가 측근들하고 계속되면 더 커지니, 차라리 이게 내가 돌아가가지고 나를 수사해라. 그러면 이게 측근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해라. 네. 이러면 이게 그, 뭐 검찰이 측근들 수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자기는 이제 그 나름대로 오히려 이제 검찰 수사를 좀 한번 막아보자. 뭐 이런 이제 의도로 또 도피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이게 베트남에도 7일까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베트남으로 도망갑니까?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뭐 외통수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돌아온 거는. 근데 그 아마 후회는 좀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자기 생각보다 항상 이그 검찰 수사는 앞서 나가 있어요. 보통 이게 피해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옛날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도 제가 변호인 해봤고, 여러 유명한 사람들에게 제가 변호 많이 해봤는데, 이 사람들에게 생각해보면 자기들 유리한 대로 요래요래 생각하면 요래요래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확증 편향이라는 게또 있고요. 검찰의 수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 자기가 이게 생각지도 못한 증거들이 많이 이미 수집돼 있고 많이 그 조사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도대체 검찰이 뭘 들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이제 송영길 입장에서는
후회도 막심할 겁니다. 괜히 이제 그 이재명이 오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책임지고 지켜줄 테니까 오라. 이렇게 왔더니 생각보다는 이게 훨씬 수사가 많이 돼 있고 네. 압박 강도가 세고 뭐 근데 지금 이게 도망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가겠어? 아마 지금 이제 그 뭐 본인은 후회가 많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뭐 지금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제가 보기에 먼저 이제 윤관석하고요 이승만 의원부터 소환하고 네. 바로 이제 송영길 소환 임박했다 보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지자들도 뭐 탈당했다기보다는 이거 잘못하니 이재명한테 불똥튀기 생겼네. 이렇게 가지고 지지자들도 지금 거의 등을 돌린 상태인데다가 당 차원에서도 어떻게 김의겸이를 언론 대변인으로 임명해가지고 이재명하고 이 중간다리를 놓아볼까 했는데 그것도 무산이 되고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다. 이제 혼자 살든가 죽든가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럼요. 송영길이가 어차피 죽는 건 알아요. 네. 송영길이가 근데 뭐 살아날 길은 없어요. 네. 근데 그때 송영길을 영웅으로 만든 거는 네 혼자 죽어라. 그러니까. 이런 데 그 내용이 네 혼자 죽어라. 네. 불만 된다. 네. 그런데 영웅이라고 막 띄웠는데 돈 준 사람 국회의원들이나 이재명 관련성 불면, 그러면 이게 송영길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의도적으로 송영길을 띄운 거죠. 제가 보기에 그냥 불지 말라고 띄운 거예요. 혼자 그때 분위기가. 혼자 독박 살아?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송영길을 그래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 송영길과 또 이게 섭섭하고 원하는 그러니까요.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 많이 도와줬죠. 처음에는 이제 김의겸이를 대변인 시켜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송영길이 감시도 하면서 도와주려 했죠. 예. 근데 그게 무산됐잖아요. 김의겸이가.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변호사를 선임해 준 거죠. 선종문. 예. 이 사람이 민주당 법률지원의 부위원장입니다. 선종문. 예, 부위원장.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 특보대 했잖아요. 예. 변호사. 지금도 이게 민주당이 당직의 변호사기 때문에 돈을 싸게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천을 주기 때문에. 이래 고생하면 너 공천 나중에 줄 테니. 변호사비는 좀 싸게 받고 해라. 이래서 이제 그 변호사를 선임해 줬죠. 그래서 지금도 이게 그 아마 송영길이가 영장이 되면요. 민주당에서 이게 총력을 기울여 막아는 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에 강내구 영장 기각될 때도. 그때도 총력을 기울여. 한 20명이 강내구 구속되면 자기들이 불거든요. 에. 그래서 이게 윤재남 판사인데 어떻게든 이게 영장 기각시키려고 김명수부터 거기에 판사 출신도 많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좌파 우리법 연구에 친한 사람들이 판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총력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강내구 영장 기각 시키려고. 예. 아마 이제 송영길이도 구속되면 입을 안 열지 장담 못하죠. 그렇죠. 송영길이도 구속되면 자기 혼자 죽을 사람은 안 해요. 송영길이는 소인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 큰 대인배라는데 네, 의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몸은 대인배인데 황소로 비교하면 이게 그 큰 황소가 아니고 조그마한 송아지입니다. 송영길이가 송아지예요. 따라서 이제 그 혼자는 안 죽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뭐 민주당하고는 아직까지는 서로 이게 어떻게든 연대해서 이게 돌파하자 이렇게 작전을 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송영길이가 구속이 되고 뭐 형량이 많이 오잖아요. 예. 자기 혼자 이게 나중에 죽겠다 억울하다 예. 이러면 이게 얼마든지 저는 뭐 민주당 불 수도 있고 예. 이재명까지 이게 물고 늘어지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 앞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문자 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자성어를 탁 썼더라고요. 물구필반이라 이렇게 했어요. 분구필압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떨어진 것이 오래되면 나중에 결국 합쳐진다 뭐 이런데 여기는 이제 뭐 사물이 크게 다르면 다시 반드시 되돌아온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또 맞받았습니다만은 어떤 의도로 이런 사자성어를 썼을까요? 아 결국은 이제 이거 물극필반이라는 게요. 뭐 이런 거죠. 우리말로 하면 이게 그 달도 차면 기운다. 아 그렇군요. 달이 이제 보름달로 가득 차면 예. 그때부터는 이게 기울잖아요. 인생은 이제 그 흥망 성쇠가 반복되는 거죠. 예. 아주 이제 그 흥하다가도 그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쇠하고 모든 나라도 그렇죠.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전성기 때까지 발전하다가 예. 쇠퇴해서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이런 게 그 물극필반 모든에게 어떤 권세가 성하더라도
반드시 이게 극에다라면 다시 이게 그 쇠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오냐면 아마 처음 이게 고사에 노는 거는 당나라 때. 당나라 때 이제 그 척천무후라고 있잖아요. 네. 척천무후. 그 유명하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남편이 아마 당 고종도 그렇고 아들한테 그 섭정하면서 완전히 권력을 휘두른 이런 이제 그 여황제죠. 여황제죠. 네. 척천무후. 이 사람에게 권력이 워낙 셀 때 신하가 목숨 걸고 가난한 거예요. 물극 필반되니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 지금에게 우리 척천무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해도 언젠가는 게 다시 물극 필반이니까 다시 그 권력이 쇠퇴하고요. 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때 그부터 논 단어입니다. 유명한 여러 군데.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입장에서는 지금에게 뭐 검찰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 성에도 언젠가는 그 방향이 바뀐다. 예. 검찰 권력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뭐 자기가 된다 이런 뜻으로 아마 이게 쓴 것 같아요. 물극필반을. 근데 이게 자기한테 전혀 맞는 말입니까? 그러네요. 아무 자기 사건 수사하고는 뭐 검찰의 권력이 뭐 지극히 지금 많이 간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검찰 수사는 이제 그런 말 시작입니다. 아직 거기에 달한 것도 아니야. 압수수색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송영길 수사 아닙니까? 수사가 이제 그 첫 걸음을 내딘 이제 그 시작 단계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채널 A 방송 나갔거든요. 그 한자성어 저 두 개를 가르친다. 오늘 세 개로 해야 되겠어요. 네. 아까 이제 그 송영길한테 해당되는 한자성어는 그 국민의힘에서 말했잖아. 박상도 말했지만 사필기정. 이거는 이제 그 반드시 이런 게 그 바른 길로 돌아가니까 네가 지은 범죄 있잖아. 이거는 게 반드시 처벌된다. 반드시 이게 사필기정. 이게 하나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그 송영길 너 이제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지금 이게 송영길이 네가 이게 돈 뿌리고 가담했다는 건 증거가 산을 다 떴고 바다를 다 메우고 차고 넘치죠. 이게 차고 넘치는데. 손바닥으로 어떻게 그 하늘을 가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장 폐천. 네, 이장 손바닥으로 폐천. 하늘을 가리라. 이장, 장이 손바닥이잖아요. 폐천, 폐 덮는다. 하늘을 덮는. 이런 게 무모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제 TV에서 두 개 이야기했고. 오늘 이제 박사님 방송에서 하나 더 하면 요거는 변형된 한자성어인데. 너 이송, 이심, 송심. 야. 이심 전심이 아니고 이심 송심. 이 말은 이재명 마음이 송영길 마음 둘이는 한 몸 아니냐. 결국에 송영길에 대한 수사는요. 이재명계 20명의 협력을 거쳐서 이재명이 그때 대선 경선 있잖아요.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이거 이재명과 송영길의 동반 몰락 공도 동망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송영길인데 해당되는 한자 선거는 사필기정, 그 다음에 이장 패천, 그 다음에 이심, 송심. 둘이는 한 몸이니까. 이런 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서 변호사님이 4단계로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기초 수사는 거의 끝냈다고 봐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송영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최소한도 윤관석, 이성만은 부를 거고 부른다고 하면은 바로 구속영장을 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체포영장의 늪에 민주당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 이재명의 선택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그 가장 기초조사는요. 강내구부터 이제 영장을 재청구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강내구가 이제 이거 돈을 끌어온 거 있잖아. 강내구한테 처음 돈을 준 이 사람이 이제 그 사학가 김모 씨라고 하잖아. 이분이 그 김영권 씨입니다. 김모 씨가 김영권. 근데 이분 그 핸드폰이 지금 압수수색이 돼 있어요. 그 딸이 이제 그 캠프에 들어가 있죠. 그 정무팀에 이재명. 들어가 있었다면서요. 예, 정무팀에. 근데 그 김영관, 김모씨라고부터 신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이름이 지금 기자들한테 다 까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거 한 10년 전부터 아주 친하게 형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인데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어제부터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아마 이제 이거 핸드폰이
검찰에 압수수색돼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김모 씨 이분하고 제가 통화한 건 아니고 이분이 여야 막론하고 운동권에서는 엄청나게 마당발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건국대학교 학생 운동권이니까 건국대. 에.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하고도 친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안희정이 이광재 이쪽 민주당하고도 워낙 친하고. 그런데 이제 정태근 의원이나 그것도 운동권에서 국민의힘에 왔잖아요. 예, 예. 이쪽도 친해요. 양쪽 다게 그 아주 마당발입니다. 그런데 이분 이야기는 자기는 이제 뭐 강내구한테 7천만 원 준 적이 없다고 지금 제가 정태근 의원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예. 본인하고 통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녹취록이나 모든 걸 보면 김영권한테 7천을 받아서 강내구가 이정근 통해 준 걸 다 놓잖아요. 예, 예. 따라서 이제 이게 핸드폰 지금 포렌식을 하려고 하는데 삼성 핸드폰이라 가지고 비밀번호는 풀었는데 근데 이거 포렌식을 하려니까 관계 없는 게 많으니까 변호사 입회에 필요한 거 맞아 이렇게 버티고 있다요. 예. 지금 포렌식 하려고 아마 이제 그 김영권 핸드폰도 이게 포렌식이 되면 다른 게 또 관련 부분에도 상당히 그 자료들이 예. 왜냐면 워낙 엄청난 마당발이기 때문에 예, 그러겠네요. 엄청나게 예. 공식 후원금도 많이 냈고 그래서 이제 그 김영권 핸드폰부터 첫째 수사하고 그다음에 강내구 두 번째 이분은 돈을 받아왔으니 예. 강내구 이제 그 재영장 청구하고 그다음에 그 박용수라고 있잖아요 예, 보좌관이죠 예. 이재명 원래 시청 때 그 3년간 비서관 있다가 예. 송영길이하고 이제 그 정무조실장 돈을 다 실제 심부름하고 박용수 네. 이런 이제 그 실무자를 1단계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바로 2단계로 이제 윤관석, 그다음에 이승만 현역 의원들 중에 돈을 뿌린 사람들, 네. 이 사람들에게 2단계로 소환하면서 바로 이제 그다음 3단계로 송영길, 즉 압수수색은 이제 밑바탕 조사하는 거니까 네. 송영길이 소환하고 그다음에 4단계로 돈을 받은 현역, 네. 지금 이게 명단은 다 나와 있죠 이미 특정을 했다는 예, 거 명단 다 특정돼서. 이 사람들까지 소환하는 이래야 수사가 되는데 근데 저는 이재명이는요 여섯 개 그냥 침묵밖에 못할 겁니다. 그러실까요? 이재명이는 절대 그 돈 받은 현역들을 떼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돈을 받은 현역들 20명 있잖아요. 전부 이게 이재명의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깁니다. 전부 이게 7인회부터 처음에 전부 이게 이재명의 수족들이고 친 이재명계예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야, 너 20명 돈 받은 사람 탈당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당이 이재명이가 버틸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게 또 구속영장이 또 올 텐데. 구속영장이 또 올 거 아닙니까? 또 뭐 이게 20명이 탈당했는데 그럼 공천도 안 주고 됩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절대 친해질 수 없는 20명이 돈 받은 의원들이죠. 이게 만약에 반 이재명 의원이라면 예. 이재명이가 야,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물갈이 하자. 우리 이재명대로 다니까 20명 나가. 이게 되지만, 근데 이 문제는 전부 이재명 계보인데, 어떻게 지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에게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뭐, 노웅래도 그렇습니다만, 기동민, 이수진, 이런 사람들도 다 면죄부를 주었잖아요. 뭐, 본인 얘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남한테 다른 의원들 돈 받았다고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야 300만 원 받았지만 본인은 뭐, 3천억인지 얼마를 지금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친명 좌장인 정성호를 비롯해서 장경태 이런 사람들이 그 뭐 차비 밥값 좀 받은 걸 갖고 왜 그래?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을 보면 녹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재명한테도 결국 갈 것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공도 동망. 이게 이제 그 판례가 있으니까요. 예. 왜냐하면 2008년에 박희태 의장 있잖아요. 예. 박희태 의장. 그때 그 4년 뒤에 고성덕 의원이 폭로해가지고요. 네. 그때 액수가 똑같잖아요. 액수가 이제 300만 원 주려고 하다가 고성덕에 돌려준 거 있죠. 예. 요거 가지고 이제 요거 하나 가지고 박희태 그때 그 의장이죠. 예. 집행, 징역 8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집행유예하고. 예. 근데 이 집행유예가요, 왜 중요하냐면, 집행유예는 이제, 징역 8을 집행유예 2년이다. 그러면 이게 2년 동안 출마를 당연히 못하고, 그 다음에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도 또 3년간 또 출마를 못해요. 예. 이 말은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이게 엄해지거든요. 처벌 기준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300만 원도 집행유예고, 그때 심부름했던 우리 그
김효재, 예. 지금 방통위원이죠. 예. 신분을 했잖아요. 예. 이분도 이게 집행유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에 관계되는 사람은 거의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았거든요. 예. 자, 그럼 여기 그 현역 의원들이 20명이 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집행유예만 받아도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죠. 예. 끝나는 거예요. 그 선례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뭐 덮을 수도 없고, 제가 명단을 보니까 정말 여기 실세들 중에 실세들 있잖아요. 네. 이재명 계보에서. 이런 분들이 뭐 수두룩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집행유예 이상만 받아도, 받아도 이게 정치 생명이 끝나면, 그러면 이게 이재명 척권이 정치 생명 20명 이상 끝나면, 이재명 지원자의 정치 생명이 유지됩니까? 예. 따라서는 결국에 송영길 사건은 이재명의 동반 몰락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왜? 그때 송영길이가 이재명을 전당대회부터 지지했고 깊숙이 둘이가 한몸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돈뿌리 의원들도 전부 이재명계 의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총선 앞두고 이제 검찰이 그 20명을 소환하면 최소한에게 구속은 안 될지 몰라도. 예. 뭐 구속이야 송영길까지 시키겠지. 윤관석이나. 근데 그 20명은 구속을 안 될지 몰라도 집행유예는 놉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이재명의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